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HD8의 오디오 소스 퀄리티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ES2 때 했었던 예뻤어, 데이식스의 예뻤어 한번 녹음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8, 9 중에 하나만 쓰는 거라 구수가 많은 것에 대한 메리트를 알아보는 시간은 아니고요. 맞습니다. 각각의 구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퀄리티의 오디오가 들리는지 바로 한번 녹음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녹음해 보겠습니다. 네. 네, 더블링 갈게요. 네. 마지막에 다르게 친 거요? 어디? 조금 더 뒤 앞에. 네. 네, 아르페지오 가볼게요. 네. 마지막만 찍을게요. 예뻤어 날 바라봐주던 그 눈빛, 날 불러주던 그 목소리 다 압축해서 하다 보니까 앞뒤를 좀 합쳐서 이렇게 불러봤습니다. 네. 좋아요. 사운드 좀 잡아볼게요. 네. 확실히 지난 시간이랑 좀 사운드가 들어간 느낌이 다르긴 해요. 확실히. 자, 그러면은 지금 녹음한 거 한번 쭉 들어보고 지난 시간 것도 비교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HD8입니다. 예뻤어 날 바라봐주던 그 눈빛, 날 불러주던 그 목소리 다 지났지만 넌 너무 예뻤어. 좋아요. 이번엔 ES2로 녹음한 사운드입니다. 예뻤어 날 바라봐주던 그 눈빛, 날 불러주던 그 목소리 다 지났지만 넌 너무 예뻤어. 확실히 그 엄청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질감의 차이가 있고요. 조금 HD8으로 한 사운드가 조금 더 내실이 있고 좀 더 알맹이가 알차게 차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한번 소스별로 비교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라이 소스로 가볼게요. 드라이 소스. ES2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걸 해보니까 ES2가 진짜 좋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요. 네. 뭐 약간의 질감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만 우열을 확실하게 뭐 얘기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퀄리티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노형이 아까 내실이라고 했는데 저는 좀 아리차 있다라고 말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네. 뭐 비슷한 비슷한 느낌이죠. 네. 내용이죠. 이번엔 아르페지오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역시 ES2부터 출발합니다. 구분하기 힘들어요. 구분하기 힘든 정도로 되게 미세한 차이입니다. 네. 사실 어느 게더 좋은 게 확실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듣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누군 이게 더 좋다고 할 수도 있고 누군 저게 더 좋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사운드. 우리가 왜딱 하면서 우와 뭐 이런 느낌은 지금 전혀 안 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또 있어요. 심지어는 바꾸는지도 모를 수도 있다. 가볼게요. 보컬입니다. 예뻐서 날 바라봐 주던 그 눈빛, 날 불러주던 그 목소리, 다 지났지만 넌 너무 예뻐서. 이것도 조금 더 아래 굵은 느낌이 있기는 있지만 역시나 마이크를 바꿨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지금 바뀌었어. 지금 바뀌었어. 를 찾기 되게 어려울 정도로. 제가 지금 순간 이거 하면서 그래서 그냥 계산을 해봤거든요. 네. 퀀텀 2가 어쨌든 이제 입출력 단자가 이제 그러니까 입력 단자 어쨌든 두 개잖아요. 네. 프리가 두 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나누면 이제 18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18 곱하기 이제 8을 해봤어요. 144입니다. 그러니까 얼추 그냥 프리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싸다 비싸다의 느낌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뭐 초반부터 말씀드렸던 프리를 그냥 개수를 구매하는 데 의미를 주면 되지 않겠느냐로 되고 제가 사실 이게 가격 차가 너무 난다거나 이런 이제 셈을 해봤을 때 뭔가 이러면은 이게 150 몇만 원 가는 게 좀 약간 오반데라고 했었으면 저도 이 말씀 안 드리는 건데 프리소너스도 나름 이 구스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간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리앰프 있고 뭐 그리고 다이내믹 레인지도 조금 높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합리적인 선 안에서 가격을 지켰다고 보면은 얘가 비싼 것만은 아니다. 이런 결론이 또 좀 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이제 드러머들 요즘 드러머분들 뭐 늘 말씀드렸지만 이제 거의 드러머분들도 정말 좋은 스튜디오에서 받는 거 아닌 이상은 웬만큼 다 자기들이 정말 날고 긴다는 그 마이크나 이런 거 다 구매해가지고 다 직접 자기 그 녹음실에서 보내주거든요. 어차피 드럼 치시는 분들 자기 연습실도 필요하니까. 맞아요. 예전에는 드럼만 있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다들 이제 드러머 분들도 DAW도 다 다루고 이제 마이크까지 다 구매해서 자기 녹음 소스를 만드는 세상이기 때문에 뭐 드러머 분들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확정적인 세팅을 가져가고 싶다. 그리고 나는 이제 작업할 때 외부 하드웨어 장비를 많이 쓴다라고 한다면은 이 89짜리로 오셔가지고 쫙쫙쫙 하고 이제 외부 사람들 왔을 때 줄 수 있는 채널 따로 빼두고 뭐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굉장히 편안하게 작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작업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이제 기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스가 네, 되게 접근을 정말 잘해주신 게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가격이 4배 차이 난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제 구스별로 생각해보면 그냥 그만큼 딱 올라갔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오디오 퀄리티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사실 저희가 조금 차이가 나면은 그래도 리뷰니까 이건 확실히 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럴 텐데 의미가 있는 차이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해보면 ES2가 진짜 가격 대비 정말 좋은 퀄리티의 오디오 기능을 갖고 있는 거고 HD8은 가격에 비해서 아쉬운 오디오 퀄리티인 게 아니고 지금 딱 좋습니다. 네. 이 정도 오디오 퀄리티에 구수가 8개에다가 은총 씨가 얘기한 것처럼 활용도, 리앰프 이런 부가적인 기능들 그리고 렉에다가 꽂아놓을 수 있는 이런 뭐 인터페이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메리트가 될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프로페셔널 오디오라고 얘기하는 그 정도 이제 딱 꽂자마자 애초에
마이크에다 말만 해도 들리는 게 달라. 이 정도 급으로 가려면은 최소 200 이상을 가야지 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합리적인 가격에 8-9짜리 프로페셔널의 딱 초입에 걸쳐 있는 네. 그런 퀄리티의 인터페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두 개에서 이제 좀 메리트가 두 개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ES2는 정말 저렴한 가격에 아주 높은 퀄리티의 오디오 소스 그리고 이 퀀텀 HD8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에 걸맞은 꽤 괜찮은 오디오 소스에다가 좋은 인터페이스와 여러 가지 부가적인 그죠. 기능들 이렇게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하게 타겟팅을 오늘 이렇게 한번 나눠봤는데요. 네, 다음번에도 이 프리소노스와 포커스라이트 이 두 브랜드는 초심자 여러분들부터 한 중급자까지 너무나 많은 수요가 있는 브랜드들이기 맞아요.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거나 리뉴얼 그리고 또 빈칸 발견될 때마다 바로바로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HD 여기까지였고요.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